피해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이 됐습니다. 뭐 피해 선수는 몸쪽에 대한 강점은 있지만 저는 왼손 투수의 몸쪽에는 조금은 대처하기 힘든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어요. 네. 그만큼 한화를 제외한 상대팀 입장에서는 피해 관련해서 이제 서서히 또 데이터가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예. 이제는 나머지 8개 구단이랑 다 경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의 김태균의 타구는 3루수 정면 최정 직접 처리합니다. 잔루 1루 한화의 결세 3회 초 공격 역시